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스스로 하는 림프순환 건강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내과 전문의 박종원입니다. 우리가 잘 아다시피 피부는 말입니다. 나이가 들면은 표피가 얇아지고 색소세포도 적어지고 얇아지면서 창백해 보입니다. 피부 강도나 탄력성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또 햇볕에 의해 손상되기 쉽게 되고 피부 밑에 있는 진피, 아래층에 있는 혈관이 쉽게 망가져가지고 마찰을 받거나 할 때 상처나 출혈이 잘 생깁니다. 피하 지방도 좀 줄어들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저체온도 잘 오고 또 한참 더울 때 그 열사병에도 약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러한 그 피부의 구조, 이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시면 그 진피 아래쪽에 있는 정맥과 동맥 사이사이에 림프관이 같이 갑니다. 그리고 림프관에서 지금 그림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림프관이 표피 밑에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림파구, 백혈구, 단백질, 지방 이런 그런 것들이 구성된 액체입니다. 통상 하루에 20리터의 그 혈 속에 있는 혈장액이 세포살에 나와가지고 약 한 17리터는 재흡수되고 이 3리터 정도가 림프관에 있는 어떤 그 구조를 통할 때 림프액이라 그러고 결국은 이것도 다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러한 림프관들이 합쳐져서 모여서 림프절이 만들어지고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산소,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과 노폐물의 일부분, 그 다음에 병의 원인 물질을 제거해서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. 세포 사이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소장에서 흡수된 지방 성분, 비타민을 혈액 속으로 직접 옮겨주는 역할을 하고 또 백혈구를 통해서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2015년도에 그동안 몰랐던 인간의 뇌 안에도 림프관이 있다는 게 입증돼서 그거를 G림파틱스라고 명명해서 붙였습니다. 경막이라는 그 막에 림프관이 들어가 있고 이 림프관이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의 정맥, 빨간색의 동맥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 있는 작은 림프관들이 존재하는 게 입증되었습니다. 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세포관의 건강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치매에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.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에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최근에 여러 가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. 이런 그 림프관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림프절구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얼굴의 옆면 쪽을 보고서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맨 뒤쪽에 있는 게 후두엽이라고 그러는 쪽에 있는 림프절이고요. 그 다음에 귀 뒤쪽으로 있는 것이 마스토이드, 유상돌기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림프절이고 왼쪽 귀 밑에 이하선이라는 침샘에 있는 그 이하선 림프절이 있고 턱뼈 아래에 있는 그 하악골 림프절이 있고 이 턱 바로 밑에 있는 턱 밑 림프절이 있습니다. 손에 림프절이, 림프 부종이 왔을 때 그 정도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1단계, 2단계, 3단계, 4단계인데 4단계는 눈에 띌 정도로 왼쪽 팔이 두꺼워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림프관의 배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심호흡을 하면서 하는 게 우선 좋겠고요. 다리를 좀 움직여서 다리 쪽에 있는 림프관의 흐름을 좋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반복적인 동작으로 이렇게 하는데 피부에 이게 피하에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힘을 주지 않고 눌러줘도 충분히 순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림프절에서부터 쭉 해서 결국은 여기 목 아래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 부위를 향해서 하시면 됩니다. 지금부터 실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얼굴에는 그 여러 부위에 림프절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 눈하고 귀 사이에 그 다음에 귀 뒤쪽으로 유상돌기라는 쪽에 있고
귀 밑에 이하선이라고 그러죠. 이하선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 턱뼈 밑에 또 있고 하악골이라고 그러죠. 그 다음에 턱 바로 밑에 임파선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몸의 얼굴 정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양옆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. 임프액의 흐름이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목에 있는 이 부위를 통해서 이제 그 정맥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시 본 혈류로 섞이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세수할 때나 남자분들 면도할 때 그 손을 부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너무 심하게 누를 필요 없이 그냥 세수하는 기분으로 얼굴에서부터 이마 쪽에 이 앞부분은 이게 이쪽 귀 위쪽으로 흐르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뭐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쪽도 좀 이렇게 쓸어서 양쪽에서 이렇게 밀어서 아래로 내리시고 그 다음에 눈 쪽에서 이렇게 눈꺼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쪽 옆으로 밀고 코 옆쪽에서도 이렇게 밀고 근데 코 밑에 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으니까 이쪽으로 아래로 밀고 여기서 윗입술을 통해서 이쪽 옆으로 쭉 밀어주시고 그 이하선 쪽으로 가겠죠. 그 다음에 아래턱 쪽으로는 또 턱 밑으로 갈 테니까 이렇게 옆으로 쭉 밀어주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세수할 때든 혹은 뭐 여자분들 화장할 때든 혹은 뭐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할 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해서 각각의 임프절의 임파액이 흐르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끝에 가서는 여기 귀 앞에하고 귀 뒤쪽에 있는 임파선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턱 밑에도 임파절이 있잖아요. 이걸 밑으로 내려주시고 여기서 이쪽에서 온 거는 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여기서 오른쪽에는 또 이렇게 아래를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서는 뒤쪽에 귀 밑에 있는 부위하고 임파절이 있단 말입니다. 뒤쪽에서 흘러서는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1, 2 또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래로 또 이쪽 왼손에서 닦을 때도 이쪽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밀어주시고 전체를 머리카락이 있지만 이렇게 밀어준다든지 이렇게 밀어주시면 훨씬 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거를 쭉 꾸준히 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그 임파 그 순환을 도와주게 되고 이것은 아까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노화라든가 주름이라든가 피부의 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부기라든가 이런 걸 가라앉히는 데 상당히 도움을 될 수 있습니다. 매일 하는 거니까 쭉 하시면 한 달, 두 달, 뭐 석 달, 4개월, 5개월 후에 스스로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셀프카로 찍으셔서 그걸 비교해심으로써 그 효과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좋다고 하시면 댓글에 그걸 남겨주시면 상당히 다른 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